안녕하세요. 피크닉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덜 우당탕탕한 느낌으로다가 소리가 아직 안 들린다고? 아, 들리나? 소리 들리십니까? 숲속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소리 좀 작아요? 잘 들려요? 소리가 작나요? 잘 들려요. 오케이. 그러면 자, 그 일단 이렇게 뭐지? 제가 준비한 짜라란 샌드위치고요. 네, 진짜 바뀐네요. 합성 같아요. 잘가요. 샌드위치고 그리고 오늘은 콘참치 마요, 옥수수 참치 마요 삼각김밥. 그리고 이거는 소금빵인데 여기 오는 길에 샀는데 소금빵인데 그 눈에 띄는 소금빵이에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겉에가 엄청 바삭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신메뉴 위주로 골라왔는데 방금 이 옥수수 참치 마요도 신메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음료수인데 콜라 제로슈거 파인애플 맛 콜라입니다. 파인애플 맛 콜라. 그리고 이것도 두 개예요. 원 플러스 원. 그리고 또 마지막 투게더 맛 우유. 투게더 맛 우유까지 이제 소금빵이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되겠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근데 지금 제가 진짜 배가 고프거든요. 사실 원래는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옥상에서 회사 옥상에서 라이브를 하려다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실패를 하고 이제 어디서 하지? 하다가 그냥 연습실에서 할까도 했지만 밖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먹방 맞아요. 오늘 먹방이에요. 피크닉 먹방. 그리고 이따가 또 제가 제 피크닉 데이트 피크닉을 같이 함께 친구를 또 불렀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을 닦았고요. 제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 있는데 조금 민망한 괜찮아요. 그래도 최대한 사람 없는 곳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몰라. 자, 달걀 샌드위치 먼저 호밀빵이네요. 호밀빵 먹어보겠습니다. 날씨를 좀 잘못 골랐어요. 오늘 날씨가 되는 게 흐리고, 네, 이따 비 온다고 저도 들었는데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오히려 저는 더울 때보다 이렇게 약간 선선할 때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에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콜라랑 섞인 맛 맛있어요.
파인애플 맛도 나고 콜라 맛도 나고 굿 굿 굿 so good 좋아 맛있어 따라 친구가 오기로 했거든요. 제 친구 여기로 나 만나기로 했는데 잘 찾아오겠죠? 아 뭔가 누워 있고 싶다. 갑자기 여기가 지금 평상 같은 그런 건데 누워 있고. 완전 멋있는 사람이죠. 완전 멋있는 사람. 요즘 진짜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막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원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나와서 올림이랑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힐링도 하고 조금 그래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조금 신선한 그래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아까 배가 차죠? 먹은 거 없는 거 지금 샌드위치 작은 거 How was your day? How was my day? Today was not bad. Also, 오늘 뭐였지? 아, I cleaned up my practice room. My own practice room. But I didn't finish. Still cleaning. It's ING. Still cleaning. So B는 오면은 제가 B를 맞으면서 라이브를 할 겁니다. 최초로 비 맞으면서 라이브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음료는 이거였습니다.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모기가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모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원래는 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도 되게 좋다. 모기가 맛있겠다고. 모기? 모기 맛있다고. 저스트비 숙소에 모기 많다고. 맞아요. 진짜 많아요. 저 어제도 모기 한 마리 잡았어요. 숙소에서. 차에서도 한 마리 잡았고. 모기는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요.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거슬리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뭇잎 움직이는 거 보고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저 뱀인 줄 알았어요. I hate snake. Are there any
there's no snake here. But I hate snake. I hate snake. 뱀 나오면 잡아주세요. 피크닉 친구 오기 전에 비용 어떡합니까? 아, 그러면은 그러게요. 곧 온댔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진짜 예상외로 좀 힐링이 됐네요. 어제도 사실 그렇게 나가가지고 밤에 강변 걷고 막 이러는데 되게 좋았어요. 제 목소리 안 들려요?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아. 목소리가 들린다면, 들린다고 해보십시오. Hello? 아, 좀 작게 들려요. 이어폰을 껴야 되나? 네. 지금 에어팟밖에 없네. 껴봐야 되나? 근데 또 그러면 또 껐다 켜야 되잖아. 껐다 켤까? 아닌가? 어떻게 할까? 잠깐만. 이어폰을 끼면 소리가 들릴까? 아, 들리나요? 들려요? 들려요? 들리세요? 짱 잘 들려요? 이걸 끼니까 잘 들리나 보다.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짱인데? 좋아.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옥수수까지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참치밖에 안 보이거든요. 안에 옥수수를 만나기 위해 얼른 먹어볼게요. 이렇게 콘이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 왜 깜짝이야? 나 뭐 했어요? 왜? 너무 큰 소리 냈나? 왜지? 아, 끊겼어요? 이거 인정. 진짜 인정. 이게 제가 참치마요 있잖아요, 여러분. 참치마요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참치마요 좋아하는데, 그 뭔가 맛있는 참치마요가 있고 좀 퍽퍽한 참치마요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약간 맛있는 참치마요는 좀 더 약간 그 참치 맛이 나면서 마요네즈랑 되게 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치 살코기가 마요네즈랑 아주 잘 섞여 있는 애들이 진짜 맛있는 애들이 있고, 저한테는.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참치랑 마요네즈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 아니죠? 그런 느낌? 그게 참치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구나. 삼각김밥이, 저는 사실 일본에 가면은 진짜 삼각김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명란젓 삼각김밥. 아. 친구 온 줄 알았어. 비는 안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라이브 끝날 때까지 안 오면은 저는 친구 있는 척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참 그렇네요. 새벽에 온다 그런다고? 아, 안 되는데. 그것도 맛있다. 아, 비가 새벽에 온다고? 아. 그러면은 괜찮다 괜찮다. 이거는 샌드위치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옥수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가 보다. 호밀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맛있어요. 응? 건우다. 라이브 얼마나 더 하냐고? 지금 이제 27분 됐거든? 1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보냈어? 라따뚜이? 아니 뭐냐 라따뚜이가 뭐야? 라따뚜이가 뭐야? 뭐야? 왜 계속 라따뚜이야? 너 내 뒤에 있는 거 아니지? 라따뚜이? 나 라따뚜이 같다고? 어? 나만 이해 못했나봐. 어? 아 근데 지금 카톡을 읽어도 되나? 읽으면 나가지는 거 아니야? 이거 누르면 꺼질 것 같은데. 어, 지 있다고? 어디? 아 진짜 없지. 아 나가지지 않아? 없지? 여기 쥐 없지? 안 꺼졌죠? 오케이 다행이다 안 꺼졌다. 아, 쥐 있는 줄 알았어. 라따뚜이가 뭐야 근데? 아 라따뚜이 재밌다. 코노 재밌다. 안 추워요.
어두워져도 제가 조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친구 오면 먹을 게 없네. 친구 거가 없네. 큰일 났다. 띠는 소금빵이래요. 저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소금빵은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다. 설탕 껍질. 설탕 껍질? 약간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맛있다. 여기서 사람들, 시민분들 많이 다니시긴 하는데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아우 그럼 깼죠? 응.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랑 먹으면 맛있겠다고요. 근데 저는 항상 간 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를 마셔도 시럽을 넣어 먹어가지고, 라떼를 마셔도 약간 시럽 조금 넣어가지고, 뭐 바닐라 라떼나 그런 걸 먹어요. 시럽을 조금 넣어가지고 먹고 단단단단 단 거를 먹어서 지금 약간 당이 올랐어. 너무 좋아. 단 빵을 먹었는데 또 단 두 개 더 막 우유. 아 벌레. 아. 두 개 남아도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두 개 더 맛이 나는지. 그래도 아이스크림보다는 좀 덜 달다. 아이스크림보다는 좀 덜 다네. 맛있다.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그래도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딱 그 우유 맛과 약간 크림 맛과 그런 게 좀 적절하게 섞인. 근데 이제 추억에 약간 투게더 그 맛도 나고, 근데 약간 이게 투게더 자체에다가 진짜 우유를 조금 섞으면은 조금 밍밍해지잖아요. 그 느낌. 아이스크림 그 자체를 녹였다 느낌은 아닌데, 근데 이만큼이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에 물 한 방울 떨어졌는데 이거 비 온다는 거 아니겠죠? 충전 좀 할게요. 맞아요. 이거 타로맛 우유도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약간 슈크림 붕어빵이랑 먹어보고 싶다. 좋았다. 좋다.
일단 먹을 건 다 먹었어요. 방금 이제 소금빵이랑 이 바닐라 우유가 투게더맛 우유가 제 그거였고 후식이었고 근데 이제 이만큼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친구가 아니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서 갔어. 연락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난 여기서 취직. 네? 금지예요. 네? 취직 금지라고요. 왜 왜요? 여기 먹어도 되는데. 초점 잡았어요. 여기 먹어도 돼요. 이런 친구 너무 들어와서. 여기 먹어도 돼요.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여러분, 제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제 친구 왔어요. 제 친구. 너도 이거 샀구나. 지나가는 거야. 아, 오른쪽 볼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나도 그냥 보고 있어. 그래서 카톡을 봤다. 근데 너가 보내준 장소가 지나온 거야. 맞아. 싫다해서 야외 라이브는 처음이잖아요. 너 처음이야? 나 처음이야. 앞이 보이냐고요? 안 보여. 그래서 뒤로 이렇게 모자 쓴 건데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깔게 이렇게 열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하면 뒤로 쓰는 게 낫나? 한번 해보고. 기다려봐. 우리 기다려봐요. 진짜. 잠깐만요. 아, 약간 그런. 거울 보고 있어. 가고 할게요 그냥. 무슨 발랐어? 티 안 나? 괜찮아? 아니 얘는 무슨 얘는 나, 무슨 나 솔직히 말해서 나 못 본 척 하고 싶었어. 아니 왜 그 반납해야 되잖아. 어차피 한 시간. 아 그래? 시간 어, 좀 괜찮아졌지? 안녕! 그 뭐냐고. 제 친구들이에요, 올리비. 내가 친구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까도 어떻게 하라고. 왜?
실망했겠네요. 아직 근데 안 어두워서 안 켜질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아까 되게 화창했는데 언제 화창했어? 나중에 화창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댓글을 끄고 한번 찍어봐. 하나 있어. 나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써봐도 돼? 뭐야, 립밤이야? 응, 립밤. 되게 촉촉해. 쓴맛 난다. 너무 내리밥 먹으러 가. 요즘 밖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날씨 따뜻해지고 하니까 밖에서 라이브 하는 게 거의 맛을 못 먹었어. 어제도 했어. 어제 원래 다 쳐다보셨어? 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관심 없으신 거야 이 정도. 어제는 진짜 너무 튀었어 내가. 왜냐면 거는 시끄럽게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이패드로 불을 켜놓고 하니까 항상 진짜 어둡잖아. 엄청 어둡지. 근데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다 쳐다보셨어. 지나가시면서 아 날씨 좋다. 회사 안에만 있어가지고 주변에 안 나오잖아. 낙산공원까지 와서 너무 힘들었어. 요즘에 공원공원 가서 공원공원 여기 지금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요? 너무 갔잖아. 여기 얼룩말 있다. 어디 이래. 얼룩말 봐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진짜. 동물원 안 가봤어? 동물원 안 가봤어? 가봤는데 얼룩말은 못 본 것 같아. 나 사자, 호랑이밖에 안 봤어. 난 맹수들만 봤어. 생각해보면 진짜로 기린이 있고 뭐 얼룩말도 있고 가는거지. 날개가 비오면 엄청 비 안 올 것 같아. 비오면 좀 저스트비 레전드 미라 그랬다. 그치. 나왔는데 살짝 약간 비 올 것 같은 날씨인 거야. 그치. 비오면 그냥 하면 돼. 맞으면서 다 해야지. 아니, 그리고 우리 나무가 지켜주고 있어서. 이세미트 공원 날씨 한번 봐봐. 우리 낙상공원 오세요 지금 빨리. 날씨 엄청 좋아요. 낙상공원이라고.
솔직히 말해 믿으세요? 살짝 한번 꾼 거예요. 맵 낮잠 방송 곧 낮잠이 아니게 될 거예요. 곧 해가 질 거 같아요. 진짜 하지만 밤잠 오늘 그거 봤어요? 그 아가씨? 어 잘 자요 아가씨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 그러니까 벌레야. 아 벌레인데 아 이거 뭐야 진짜. 아니 나 방금 나 진짜 그 효과음 진짜 그냥 똑같았는데 뭐라 그 효과음 알아? 인터넷에 많이 쓰이는 이렇게 한번 어택 받을 때 아 이 소리. 아니 내가 여기 위에 뭐가 이렇게 달랑달랑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먼지인가 하고 잡았는데 뭔가 물컹해. 그래서 아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싫어. 아 진짜 너무 싫어. 임진 여기 못 앉아 있어. 그치? 진짜 임진 안 앉아 있어. 안 앉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눈치 안 보고 있거든요. 경우 지금 주변 경치 보는 거. 근데 사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이쁘게 지켰네. 하면 구도가 아 이상한 거. 나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윙크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치지 마. 귀엽다. 올려가 지금 끼부리는 거잖아. 귀엽다. 뭐가 사진? 나 오늘 눈썹 다 안 보여. 나는 이쪽 눈이 흐리고 이쪽 눈이 그러니까 이 눈 지금 내가 뜨고 있는 오른쪽 눈이 흐려. 나는 한쪽 뜨는 거는 이게 더 잘 보여. 지금 어느 쪽을 뜨고 있는 거야, 지금? 맞고 싶어. 이게 잘 보여. 이렇게 살짝, 그냥 조그맣게 뜨는 거야. 오른쪽 눈이 시력이 진짜 안 좋아졌어. 렌즈 껴? 어, 렌즈 껴. 그래서 뮤지컬 볼 때도 이런 거 봤어. 그러니까 연기하는 뮤지컬 하는 사람이면 살짝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것 같아. 집중력 깨졌을 수도 있어. 어, 나 때문에. 오야. 아니야. 물 떨어지지. 아, 오. 물 떨어지지. 나도 아까 하나 받았어. 새똥은 아니겠지. 나도 누가 봐. 아니야. 야, 너 새똥 맞아본 적 있어? 나 맞아봤어. 나 맞아봤다. 언제? 또 언제 맞아봤어? 나는 나 고등학교 등교할 때. 어디나. 아, 나 머리카락. 아. 나도 그냥 갔어. 머리카락에? 응. 그냥 가서 머리 감았어. 나는 딱 그. 손 지금 여기에 딱 이렇게 내렸어. 착. 너 벌써 안 맞아. 나 가방에 있는 거 같아. 나 임지랑 같이 있었어. 야, 근데 임지 안 맞은 거야? 응. 임지 맞았으면 장난 아니었겠나? 응. 어. 내가 딱 맞고 임지한테 딱 갔어야 되는데 바로 닦았어. 이거 여기 있었어. 너 시켜 먹으려고 여기 갖고 왔지? 아니야. 여기. 야, 이거 갖고 왔대. 이거 배달지인데 여기 위에 있더라고. 안 돼, 뭐 상관없어. 여기 이제 올림픽 공원인 건 다시. What is it just start? 몰라, 근데 이게 안 올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새벽까지 안 와 내가. 맞아, 내가 일단 안 와. 어, 야, 저 미끄럼틀 겁나 큰 거 있다. 우와, 저거 이따 타자. 어, 좀 이따 타자. 찍어주자 서로. 미끄럼틀이 아닌데? 저거 말고 제 제 저거 미끄럼틀 아니야? 저 뒤에 말하는 거 아니야? 야, 이따 이거 찍자 타는 거. 그래? 재밌겠다. 올림픽 공원에 사진 사는 거 알아? 어 진짜? 진짜 몰랐네. 너 봤어? 어 언제? 우산 쓰고 다닌다고요 지금? 우산 안 그렇게 써요. 안 와. 그렇게 안 와. 그렇게 안 와. 지금 약간 미스트 한두 방울. 우산 안 가져왔어. 비 오면은 난 바로 건우사 생각 하고 가야 돼. 이게 그건 제자 정목 아니야 이건? 서울 시민 자전거. 모두의 자전거라고 이거 여기를 빠져나가서 아니야 우리는 비가 딱 오잖아? 그럼 일단은 저기로 들어가야지. 도리터? 아니 도리터는 아니야. 아 저기도 괜찮네. 저기도 비가 안 맞게 그칠 때까지 다치긴 싫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나의 자유의지를 막을 순 없어서. 아니야 우리 형한테 전화하면 돼. 형 저희 가졌어.
저희 갇혔어요. 모기들이 와서 날 물어요. 저스트비를 부르지 말아요. 아니에요, 모기들. 모스키토. 모기 우리가 다 죽여줄게요. 갑자기 진짜 하늘에서 구멍난 것처럼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신발 맨발로 달려가지고. 맨발로? 왜? 신발 왜 벗어? 아, 신나가지고. 그렇지 않아? 사람이 뭐야? 저건 뭐냐니. 사람이잖아. 뭐라니 진짜. 아 자전거 타고 오시는 거 아니야? 저스트비 뭐라니. 아니 진짜,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어이없어. 와 이게 이럽니다. 엄마하지 말라고. 총병이다. 아니 모자에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크다랗게 쓰고 가셨잖아. 그래서 그거 뭐냐고 물어본 거지. 저 머리 뭐야? 저 머리 위에 뭐야? 저거는 뭐야? 와 인손. 지나가시는 분 초청 한번 할까? 그럴까? 근데 이거 초상이죠? 아 괜찮아. 허락을 받아야지 그분의. 아, 허락, 허락. 이게 이제 위버스라는 건데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나가는 건데 분위기 영상 고맙지. 촬영 가능하신가요? 나눠도 되지. 스피디로 이거 켜줄까요? 이거 좀 이렇게 키면은 이마라서 좀 잘 느껴진다. 오 좋아. 오 좋아. 오케이 스윙. 공포 영화 같은 거야? 공포 영화 오프닝. 약간 느낌 그 느낌. 그거 이제 공포 영화에서 원래 라이브 키잖아. 맞아 맞아 맞아. 한방으로 왔어. 어디 왔냐면요. 오늘 듣고 오늘 사슴이 있다고 해서 벌레. 저주받은 사슴이 있다고 해서 왔어. 아니 나 원래 나 먹은 거 적은 가까이에 야, 있다. 야 빨리 알약처럼 먹어. 적은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빨리 이거 맞아 맞아 알약. 야 너 먹은 거 같아. 괜찮아 마셔도 돼. 먹어. 등잔 밑에 파리가 먹어도 돼. 나도 옛날 먹어봤어. 아 너무 싫어. 등잔 밑이 어둡다. 파리 종국이다. 단백질이라 생각하라. 메인이 배고프니? 메인 the fly eater. Bugs like you. Bugs like you. Bugs like you. 송벌레. Bugs like you. 아 맛 없어. 어 벌레 씨. 야 아무것도 안 나잖아. 조그만한 거. 야 근데 그 뭐 이게 되게 그 벌 다리랑 이렇게 느껴졌어. 진짜 진짜. 거짓말 하지 마. 다리 같은 게 뭐. 그냥 벌레를 잡는다. 근데 뭐로? 입으로. 목구멍으로. 어? 뭐야? 일로와. 청소해 본가? 일로와. 바람쇠. 어디 있어? 너무 가만히 있어서 까마귀가 시체인 줄 알고.
사이클 어제 찍었어. 진짜 더웠어. 어제 찍고 오늘 올려. 순수한 아이들을 치워! 근데 왜 다들 사라진 거 같지? 다들 지쳤나요 혹시? 재밌겠다 저거 빙빙이. 확실히 나무가 많은 곳이 빙빙이 좋은 거 같아. 맞아. 아니, 당연한 소린데 빙빙이 느껴지는 거. 자연 냄새가 좋아. 우와, 실감이 나. 고맙다 나무들아. 나무가 최고야. 고맙다. Same time. Thank you. 비 온다고요? 틱톡도 아이디어 온다고요? 그냥 같이 만들어. 틱톡이요? 애니가 더 했어요. 애니가 하자 했고 저희 피디님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와 함께. 트렌드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찍는데 진짜 뭐라 했지? 이상한 걸 찍으면 뭐가 이상하게 열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재밌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음식. 음식 없어요. 먹을 음식이. 음식 다 먹었어요. 놀이터 가고 싶은데 이제 갈까? 놀이터. 가자. 사람 좀 많을 것 같아. 이 성은 어때? 나 나오면 안 돼. 나오시면 안 돼. 지금 나오실게요. 팀분들은 초상권을 지켰는데 봐봐 어두운데 밝은데 쳐다볼 수 있어. 그치? 인사해줘. 인사했는데 살짝 부끄러워서 약간 코만 진 놀이터 가 있어. 나도 갈게. 걱정 말아줘. 지금 마실 거 좀 남았는데 얘는 좀 두고 이거를 해갈 거 같아. 신발을 먼저 신어. 털어야 되나?
얘들아! 얘들아! 재밌니? 재밌니, 얘들아? 야, 재밌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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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나는 마찰이 없어, 이거 내 거. 신발을. 마찰 너무 심하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느려? 아니, 나 이거, 이것도 잘 안 내려가. 아, 그렇네. 나 해볼게. 그러실게. 야, 근데 비 온다. 비가 좀 오고 있어. 맞아요, 우리 오늘 잼민이에요. 레디? 내려오렴. 고! 야, 야, 소리 내지 소리는 말라고. 좀 내지 마. 안 내면 안 돼. 잘 안 내려오지? 어, 멈춰. 병이 두고 가자. 나 저기 올라가 보자. 어디? 아니? 저 천막 위에 올라가도? 천막 위에 왜 올라가? 어디 올라가? 여기. 우와, 야, 뭐야? 뭔데? 와, 나 놀이터 진짜 오랜만에. 우와. 신기하다, 이런 게 있네. 대박. 힘들지? 어. 나도. 올라갔다 왔더니 힘드네. 야, 비 오는 소리나. 어, 비 오긴 와. 이거 나중에 비 많이 올 때. 여기 올라가자. 저거 줄 타고.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보여. 야야야. 넘어져. 일로 와. 아! 모자 벗겨졌어. 우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이상하게 생겼어. 어, 그렇게. 엉덩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너 엉덩이 안 들어갈 거야? 응. 생기면은 사고야. 더. 잘한다. 이제 끝. 오. 재밌겠다. 난 저거 할래. 와, 벌써 해가 졌어. 뭐 하냐? 아,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 야, 비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 어. 근데 저거 뭐야? 나 이거 할래, 이거. 야, 남의 것 하지 말고.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반칙이야. 이건 죽여야 돼, 이거를. 맞아, 줄을 써야 돼.
열심히 고. 올라가야 된다고. 운석 조심. 자, 고. 왜 저래? 야 힘들다. 야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뭐하라는 거야? 어, 와. 야, 저 비 온다. 어떡하냐? 가야겠다. 비 온다. 들어가야 돼. 여기다 커. 사람 안 나오. 건우야, 사람 안 나오게 잘 찍고 있어. 아니야. 올리비, 우리 다른 올리비들한테 전파해. 올리비 인사해줘. 축하드릴게요. 아, 뭐 하는 거야?